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는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오늘부터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해성 DS이며 코드번호 195870입니다. 현재 시각 12월 28일 오후 12시 1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성 DS라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는 반도체용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와 리드 프레임을 생산 판매하는 부품 소재 전문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PC, 서버 등 메모리 반도 패키징 재료 또는 모바일 기기 및 자동차 반도체 패키징의 재료가 되는 부품들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어, 간단하게 설명하면 반도체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9월 전용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은 25.6% 증가하였고요. 영업이익은 144%, 단기 순이익은 115% 증가하는 러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으며 서버용 D 램 수요 증가가 지속되면서 패키징 기판 제품 매출 증가 및 자동차 전장용 리드 프레임 매출 회복으로 전사의 견조한 매출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지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에 달성한 최고 매출액을 유사한 수준으로 달성하고 향후에도 실적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런 해성 DS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찍혔는데 18년도에 약간 주춤하더니 19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성장하는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20년도 컨센서스를 보시면은 469억으로 약 1.5배 이상 성장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PER 같은 경우에는 10.92로 현재 업종 PER인 30에 비하면은 매우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년 컨센서스에서는 469억이라고 나오고 내년부터는 점점 영업이익이 늘어간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수치들보다는 좀더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로는 내년에는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 이유로는 IT 코로나19로 인해 IT 기기 판매량이 확대되었고요. 그 다음 온택트 사업의 서버 투자 재개, 생산 시설 변경과 투자 스케줄 등에 따른 D램 공급 부족, 새로운 디디 d 파이프로 교체 수요에 있어 D램의 수요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생,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에도 물론 호황이었고 실적도 좋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딜레 어팡이 좋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높은 실적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나온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이 뉴스는 12월 26일 날 나왔는데요. 반도체 한달 만에 24% 급등, 2020년까지 호황 지속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 이번 달만 해서도 많이 급등을 하긴 해야 했지만, 어, 내년에는, 내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면은 좀더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성DS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DS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 이번 연도 초에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 약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후에 빠르게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 코스피 코스닥에 세 차례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 조정을 해성 ds도 같이 겪으면서 세 번의 조정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현재 이 지점. 17,000원의 지지선을 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최근에는 최근까지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유지해 주다가 최근에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급등한 이유로는 반도체 섹터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관심도 있었겠지만은 해성 ds라는 기업 자체가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 상승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번 급등을 하고 약간의 조정을 맞고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만 해서도 한4.7%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살짝 염려스러운 것은 윗꼬리를 달고 상승하였기 때문에 내일은 이, 이날처럼 이날처럼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반드시 슈퍼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늦어도 1분기나 2분기쯤에 워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로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상단에 있는 AP 투자연구소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됩니다. 이중 가운데 카테고리에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로 추천했던 종목들의 리스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저번 주 목요일날 추천했던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은 오전 7시 38분부터 리딩을 시작하였으며, 장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미국 증시와 시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오전 9시부터 종목 추천에 들어가며 목표가와 손절가를 정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업들이 추천한 종목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절, 대응을 하고 하락하게 되더라도 그에 따른 전략으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